실제 개인 레슨에 적용할 수 있는 스킬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볼패스를 추가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자격증을 따자마자 빠르게 필드로 나가게 되었는데 수업을 하면서 스스로 부족함이 많은 것을 느꼈고 특히 개인 PT 회원님들의 몸을 교정해주고 싶은 욕심으로 해부학을 마스터해서 회원님의 신뢰와 커리어를 쌓고 싶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필라테스 강사를 직업으로 삼으면서 조금 더 전문적인 강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볼패스가 처음 목표하셨던 기대를 채워줬나요? 네, 회원님의 여러 체형별 특징과 교정법, 그리고 기본적인 해부학을 좀더 탄탄하게 다지고 싶었는데, 그 부분에서 아주 큰 도움이 되었고, 강의를 들은 다음날 회원님께 바로 적용을 했는데, 비포 애프터가 확연히 나와서 너무 뿌듯하고 기뻤어요. 그 회원님은 라운드 숄더가 되게 심하셨고, 50견이 있으셔서 어깨 움직임에 되게 제한이 많았고, 팔이 든 뒤로 갔을 때 올라가지 않는 분이었는데 허리춤에서 한 10분 정도 운동을 했을 때 견갑골까지 바로 올라오는 결과가 나왔었어요. 추천하고 싶은 강좌가 있으실까요? 홍정기 교수님 강의는 전부 다 알찼다고 할 정도로 만족스러웠고요. 그리고 신승호 교수님의 운동손상 관리 전략, 이영진 교수님의 소미포 추천 메디컬 동작 탑10을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올패스가 전문가로서 커리어 성장에 도움이 되었으면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부족했던 해부학을 더 탄탄하게 공부할 수 있어서 현장에서 조금 더 당당한 강사가 될수 있었고,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 그리고 체형의 여러 문제들, 그에 맞는 운동법 등이 실제 개인 레슨에 많이 적용할 수 있는 스킬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생각했던 커리어 플러스 탄탄한 해부학 지식이 쌓여서 필라테스 강사로서 성장하는데 아주 만족합니다. 입하마스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현업 필라테스 강사로서 저에겐 한줄기 빛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입하마스터를 통해서 강의를 듣게 되실 강사님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올패스 수강한 거 전혀 후회하지 않을 만큼 내용 알차고 정말 좋고요. 전문적인 커리어 쌓기엔 더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저만의 강의 수강 팁은 필기 열심히 하고 복습하면서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 당연한 말이지만 이게 정석 같아요. 볼패스 수강하시면서 만족하셨나요? 네, 정말 많이 만족했고요. 정말 추천하고 커리어 썼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